그러니까 금융상품이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옛날엔 저금만 있었는데 뭐 펀드에 주식 투자에 무슨 또뭐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파생금융상품에 정보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금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굉장히 도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금융 도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이 느끼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정기예금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아요. 아니, 돈이 돈을 벌어주는 사회인데 요새 어떤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은 돈을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단 쌓는 걸 보고 비웃어요. 아니, 굴려야지. 그렇죠? 돈을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굴려야 된다는 것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많이 내린 데서는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만한 눈덩이를 갖다 굴리면은요, 그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그러니까 이미 금융 환경이 그렇게 돈을 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이 되어 있다면, 갖추어져 있다면 눈덩이처럼 커지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요만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닥에 맨 아스팔트 바닥이고 시멘트 바닥이에요. 거기서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녹기 전에 시멘트 바닥에 다 묻어나가가지고 요만큼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굴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굴리자 하면, 이야, 정말 이 돈을 쌓는 거 봐. 이 바보짓이로구나. 저거만 한거 바보짓이로구나. 나 굴려야겠구나. 굴리다가는 원금 다 까먹게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저 아스팔트 바닥에 조금 떼줘야 되고, 저 시멘트 바닥에 조금 떼줘야 되고, 조금씩 떼주다 보면은 바닥은 멀겋게 아무것도 눈이 없는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내가 눈을 굴리고 나가는 흔적을 보니까 멋있는 눈자국은 나왔는데 내 거는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기가 쉽다.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어요. 아, 외환위기가 왔던 1997년 이래로, 2000년대 이래로요. 금융교육, 여기저기서 금융교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갖고 있는 돈을 펀드 투자하십시오. 그게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정기예금보다 채권보다 한 18년쯤 주식 투자를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하십시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기예금은요. 정기예금은 니나 내나 똑같이 금리 적용을 받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정기예금을 했다. 1번. 2번. 할아버지가 정기예금을 했다. 3번, 금융을 잘하는 천규승이 정기예금을 했다. 4번, 금융을 잘 모르는 홍길동이 정기예금을 했다. 누구 금리가 제일 높죠? 다 똑같단 말이죠. 정기예금 다 똑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떤 줄 아세요? 주식 투자는 우선은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라고 큰 손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기관 투자자라는 큰 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여러 명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나? 누가 돈을 떼먹었나? 어떤 기업이 지금 돈을 벌 기회가 있나?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인 내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건 이미 끝난 정보예요. 남이 단물을 빨아먹은 그런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사람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1번, 정보를 많이 알고 투자 기법에 능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아니다. 무슨 얘기야? 정직하고 성실하고 효도하고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아니야. 고스톱 쳐봐. 그 잘하는 사람보다 초판인 사람이 훨씬 더 잘해. 초짜가 돈을 많이 벌. 누가 더 제일 돈을 많이 벌것 같습니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주식 투자에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여러분께 제가 레드퀸 이펙트라는 거 말씀드렸죠. 거울나라의 앨리스. 죽어라. 살아가 뛰어도 제자리에 있을까 말까 한데.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날로 업무 환경이 바뀌어요. 컴퓨터, 뭐 옛날에는 컴퓨터라 좀 알고 뭐 적당히 새로 나오는 전자기기 좀 알면은 한 목소리 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애플리케이션 제대로 모르면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를 개발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요. 출근하면은 딱 눈치 보고 컴퓨터 화면 딱 킵니다. 아, 오늘 아침 장세가 어떻게 되지? 환율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아, 심지어는 그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다 머릿속에 꿰뚫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있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의 두 배만 벌어도요, 성공한 거예요. 1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죠? 5%라고 치고, 10%만 벌면은 그 사람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자할까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1년 뒤에 1,100만 원이 됐어. 아우, 감사합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전부, 아, 나 누군가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 사람 1억 갖고 시작해서 10억만 들었대. 더블, 트리플. 이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정도 번 돈은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거 보려고 지금 주식 투자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딴짓거리 하느라고 자기가 제대로 해야 될 일 못해. 가정생활에 소홀해져.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돈 번 것 같은데 나는 벌지 못한 소외감 느껴. 자신감 잃어. 돈은 돈대로 망가져. 이렇게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금융 투자를 하더라도 내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몇 퍼센트의 이득을 받겠다. 이런 정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부 로또의 환상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매일 편의점 가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긁어대는 사람, 이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펀드 투자하고 주식 투자할 적엔 지가 로또 당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너무도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융소비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융상품을 소비한다는 차원이에요.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써서 없앤다. 그게 소비예요. 세탁기를 소비했다.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10년 소비하고 나면 없어지죠. 그동안 세탁은 잘했죠. 그렇죠? 음식을 소비했다. 어떻게 되죠? 음식 쓰레기로 남아요. 그렇죠? 금융상품을 소비했다. 없어지는 걸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금융소비라는 말은 사실 적합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라는 게 있죠.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와 저축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흔히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로 호도하느냐? 금융상품은 소비해도 되는 것처럼. 누가?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융소비라는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하는 거는요.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소비자한테는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돼요. 소비자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기업체, 대기업과 소비자 개개인을 따져보면 소비자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래도 힘이 센 기업에 혹시라도 불이익한 일을 당할까 봐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는요. 탁 깨놓고 돈 놓고 돈 먹게 해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줘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는 100%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해놓고 돈 까먹게 되면 딴 데다가 손가락질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융 투자자는 권리가 없다. 100%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투자와 저축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